서울시 등록 차량 중 31만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액수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액수도 940억 원이나 되는데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 도로 위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첨단 단속 차량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생생 리포트 정성엽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미납 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차량입니다. 오늘 어디 이렇게 도실 겁니까? 강남역에서 양재동. 양재동. 단속차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차 안에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가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쉴 새 없이 인식합니다. 번호판을 스캔하고 있는 거죠. 아. 리딩을 하고 체납차이 딱 맞으면은 안에 있는 컴퓨터 데이터가 맞으면은 그게 떠요. 순식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세 건이 되는 거죠. 금액은 40만 1,250원. 네, 요거는 이제 영지 대상 차량이 확정된 거죠. 즉시 단속 요원들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합니다. 이번에 과태료 미납 차량입니다. 이건 과태료만 있는 거예요. 얼마죠? 주로 주정차네. 70만 원이요? 72만 3,600원. 자동차 세금은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학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 차량을 영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지지 않으면 안에서 나사가 부식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 차량 소유자를 전화로 불러내 체납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1시간 정도 단속했는데 40건 가까운 체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첨단 단속차의 활약으로 서초구는 지난해 25억 원이었던 체납 징수액을 올해는 3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